제왈 부모 제어시든 예, 공자님 말씀에 부모님께서 살아 계시거든 불원유하며 멀리 유람을 하지 않으며 놀러 다닌다는 얘기예요. 유필유방이라. 놀러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방향성이 있어야 될 것이니라. 원유즉 거친원이 위일구하고 멀리 놀러 가게 되면 부모님을 떠나서 멀리 가게 되고 위일구 날이 오래 될 것이고 오랫동안 갔다 와야 될 것이고 정성광이 음문이 소하니 정성이라는 것은 혼정신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혼정신성이 뭐냐면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옛날 부모님 이부자리를 살펴드리는 게 정이고 성은 안부를 엿주는 거예요. 새벽에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 그걸 정성이라 그래요. 정성광이 즉 부모님께 하는 효성 효자가 하는 효성의 방법이지요. 효성의 방법이 비워지게 되어서 그리고 또 음문이 소하니 이게 음자는 소리 음자 물을 문자니까 음문은 이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소식이에요. 소식. 소식이 소. 소는 멀어지게 되니. 분류 기지 사친 불치라. 다만 자기가 부모님 생각하는 것을 불치 놓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즉 자기가 부모 생각하는 것을 잘 이렇게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역공 친지 염화 불망녀라 또한 어버이께서 나를 생각하시기를 잊지 못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멀리 가서는 안 된다. 지금 말하면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몇 달씩 소식도 없이 산다는 거 그런 게다 여기 해당되겠죠? 유필유방은 야, 여, 기, 고, 운, 지동, 즉, 불감, 경, 적서, 하야. 유필유방이라는 것은 어디 유람을 간다 해도 반드시 방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자기가, 동쪽에 간다라고 말을 고했으면, 나 어디, 저기 누구네 집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으면, 불감, 경, 적, 서야. 감히 고칠 경자에 제원대로 고쳐서 서쪽으로 가서는 아니 되고 왜 내가 어디 간다고 했으면 거기 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하면 됐잖아 옛날에 근데 거기 가는 도중에 다른 길로 가버리면 집에 급한 일이 생기면 거기 가서 연락을 해도 안 왔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지 그게 바로 유필유방이라는 뜻이다 이거지 그래서 욕친으로 그 부모님으로 하여금 필지 기지 소재의 무하야. 반드시 기지 소재, 자기가 있는 곳을 알게끔 해서 무, 근심을 없게 하여. 부모님이 그러셨다냐? 아,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어디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하셨어. 소기즉 필지 무신려라. 자기를 부를 땐, 무슨 일이 있어서 아무개야 오너라라고 부를 때는 반드시 이르러서 무실 그런 실수가 없게 해야 될 것이다 이거죠. 범시왈 자능이 부모지심으로 위심즉 효이라 범시가 말하기를 자식이 능히 부모의 마음으로써 마음을 삼은즉 그게 되면 효성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겠죠? 어떻게 부모님 마음을 우리가 다알수 있겠습니까마는 부모님 마음으로 자식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식이 부모를 생각한다면 효성이 대단할 거다 그런 말이에요.
19장입니다. 제발 부모의 제어시든 불원유하며 유필유방이니라. 원유즉 거친머니 위일구하고 청성광이 음문소하니 불요기지사친불치람 역공친지 여마불망야람 유필유방은 역기고운지동즉 불감경척서하얌 욕진으로 필지기지소제이 무하얌 속이즉 필지무실야람 범시발자능이 부모지심으로 위심즉 효의라